인간적이다. 포근하다. 친근한 이미지. 항상 서민적이고 이웃 아저씨 같은 기분. 도전. 바보. 소신. 그리고 정직. 않습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Turning now to a battle currently underway in Asia against a deadly enemy called SARS. More than 100 patients have died from it so far, while some 3,000 have been infected worldwide. There is, however, no definitive cause yet for SARS or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but a group of scientists at the University of Hong Kong believe the origin of the deadly epidemic to be a mutant coronavirus. 인권의 기본은 바로 사람의 건강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인권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말 국가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이 사회적 공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글쎄요, 그건 진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음에 만드신 줄은 몰랐어요. 새삼 선견 지명에 놀라고 그분이 그런 선견지명이 있으실 줄은 몰랐어요. 뭐 그렇지만 항상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분이었으니까 큰 재앙 같은 거에 대비하지 않았겠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무현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의 30년, 40년 후를 내다보고 많은 것들을 어떤 시스템화하고 그게 아직도 그 영향력으로 지금 많이 은혜를 입고 있죠, 우리들이. 네. 국민의 체감하는 느낌은 지금이 국민적인 정서나 제도적이나 경제적이나 그분의 인연과 흡사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일 때 서로 많이 배우지 않았나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살아 계신다면 김해 찾아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싶어요. 떠나셨지만 그 거기서 자기가 못다한 것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셨기 때문에 이 정도 발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뭐 흔히 많이 말하는 그립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